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르의 삶, 오마르입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여태 할수 없었던 것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술, 담배, 클럽 가기, 그리고 그중에는 운전도 있죠.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땁니다. 그건 사실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혹은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 같은 것으로 따는 경우도 있죠. 면허를 따려면 우선 돈이 듭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떨어질 확률이 지금보다 낮았죠.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은 운전면허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확률도 높겠죠. 한 번에 붙으면 제일 좋겠지만 몇 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롱면허라는 말 아시죠? 말 그대로 장롱에 넣어둘 만큼 면허증이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오마르 예삼. 간단합니다. 운전을 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면허를 따자마자 자기 차가 생기는 거겠지만, 20살에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그게 안 된다면 부모님의 차를 열심히 빌려 타는 겁니다. 집에 차가 있고 다행히 부모님이 차를 많이 쓰시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를 운전병으로 복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군대에서 어떤 지식이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익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운전병을 하면 적어도 운전 실력은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차에 대한 상식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소총수였고요. 제 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게 없어요. 결론은 면허를 따면 바로 실전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를 땁니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따긴 땄는데, 이제 차를 몰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감각이 떨어지죠. 그렇게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딴 면허증은 장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운전할 기회가 생기면 어차피 다시 돈을 들여서 연수를 받아야 돼요. 낭비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매번 운전대를 처음 잡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손에 잘 붙질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꾸준히 운전을 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로 쓸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증을 비싼 돈 주고 너무 급하게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알맞은 시기에 따시고, 추가적인 시간과 금액을 들이지 않도록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